우리 한별이도 A에 10일 하기로 했어. 리포트를 봅시다. 우리가 11을 와우 7.3회나 했네요. 매칭 점수가 조금 낮은 게 아쉽네요. 오케이,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? 그렇지, 그렇지, 퀸. 그러면 QU는 뭐가 되죠? 퀴까지 안 되는데. 자, QU에 대해서 알려줄게요. 그렇지, QU는 항상 붙어 다니면서 뭐 된다? 쿠. 그 다음에 EE는 뭐 되죠? E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퀴. N이 되는 소리는 느. 합치니까 퀸. 여왕님이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? 퀴즈. 그렇지, 퀴즈.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냈죠? 그렇지, is.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와우. 한별이 이런 거잘 기억하네. 그 중에서 I, E 중, E 어 중에서 E 냈죠? Q가 내는 소리는 쿠. 다 합치니까 퀴즈. 그쵸?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SIT는 모여서 모르겠어요. 그럼 하나씩 해보자. S가 내는 소리는 S. I는 내는 소리 세 가지 뭐가 있 중에서 대표 소리 T는 합치니까 SET.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냈죠? 그렇죠, it 됐습니까?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될까? 오, 입 모양 좋아. 이거 되겠지. pit 되겠습니까? 오케이. Sit. 얘는 set고요. 그 다음에 알파벳 에이, 뭐 하나 틀렸는데. 그렇지, SEA죠. SEA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기억나나? 얘는 뭐가 된다? C. 자, 여기서 한별이가 하나 기억해둬야 될게 있는데, EA는 뭐가 되거나, E가 되거나, A가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자, 선생님이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. EA는 뭐가 되거나 뭐 된다? E, A. 그러니까 여기서는 E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C. 바다란 뜻입니다. C. C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R-A-I-N. 그렇지. Rain. 뭐가 됐다고? Rain. 그럼 여기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? 눈빛 봐라. Rain. 이게 다 합쳐서 Rain인데 이게 뭐가 될까? 그렇지. A 됐지. A가 되는 네 가지 소리? 에헤, 아닌데. 그렇지. A. 에? 아, 어.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I, E, 어. 알겠습니까?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건 뭐가 되지? 요세 녀석이, 에인. 에인. 에인 있어, 한결이? 에인 없지, 그치? 여자친구는 많지? 없어? 왜 없어? 인기 많을 것 같은데. 없어? 동생이 막 웃는다. 이거 애인 됐네요. 애인 됐습니까? 여기다가 R 붙이니까 R이 R 소리 내주니까 다 합치니까 뭐 됐어요? Rain 됐습니까? 오케이. 얘는 애인이네. 애인. 오케이. 아인이라는 지우개도 있죠. 아인. 아, 지우개 이름 유명한 거 일본 지우개 몰라요? 요즘 안 쓰는 거. 아인.
몰라요? 오케이. Rain. Rain. 자, 얘는 뭐가 될까? I, Q-U-I. 그렇지. Q-U-I-L-T는 모여서 뭐가 되죠? 아, 그러면 보자. QU는 뭐가 돼주고 쿠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선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L이 내는 소리 어 그럼 몇 가지 소리 Quill 여기 얘 붙었네. 오케이 기억났습니까? Quilt Quilt 오케이 Quilt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RED 모여서? 그렇지, red. red.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죠? 얘가 red가 된 건가?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다 합쳐서 red라네. 그럼 얘는 뭐가 됐을까? 그렇지, add가 된 거죠. 이러니까, red가 된 거고. 됐습니까? 오케이, 됐어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